예, 이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집 없는 사람들, 그러니까 남의 집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고 하는데, 조금 전 보도도 보셨습니다만 현장을 가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. 이런 부조리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시장 기능에 역행하는 정책의 역습인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윤설기 기자. 네. 이 임대차 3법 때문에 요즘 뭐 전세 구하시는 분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 대체 왜 그런 겁니까? 네. 이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세입자가 원하면 계약 기간 연장, 즉 2+2년을 거주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5%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이죠. 세입자 평균 거주 기간이 3.2년이라는 점에서 2년마다 이사 안 가고 한 집에서 4년을 계속 사는 이점에다 전세값 폭등 걱정도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제도를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2년마다 세입자 바꾸기가 힘들어지고 전세금도 5% 이상 못 올린다는 얘기가 되죠. 그럼 전세값을 미리 올려받으려고 해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못 올리니까 미리 올려서 받겠다 이런 거군요. 그렇습니다. 자, 그렇다면 이미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좀 낫지 않겠습니까? 일단은 그렇습니다. 정부 여당은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위헌 논란에도 현재 계약이 진행 중인 세입자들에게 소급 적용한다는 방침이죠. 그런데 이렇게 기존 세입자들의 장기 거주가 는다는 건 전세 시장의 매물이 그만큼 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신혼부부 등 신규 세입자들의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우려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정부가 보유세 부담을 늘려서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게 전세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있어요? 네, 맞습니다. 당장 보유세가 오르게 되면 집주인들이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죠. 그래서 보유세 강화가 전세 품귀의 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결국 그래서 시장을 억누르는 정책보다 양질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정책이 낫다,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런데 관건은 이 시장 불안을 잠재울 충분한 물량이 언제 나오냐는 거죠. 들어보실까요? 정부가 발빠르게 지금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공급까지는 적어도 3, 4년, 4, 5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. 예, 뭐 대책 내놓을 때마다 집값이 오르고 또 정부가 손대는 곳마다 부작용이 생기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긴 하겠군요. 그렇습니다. 예, 잘 들었습니다.